뭐야? 저거 최강 아니야? 야 최강! 최강! 혹시 저번에 나한테 농구 한번 졌다고 저러는 거야?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최강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야 이 밴댕이 소갈머리야! 나한테 농구 한번 졌다고 아는 척도 안 하냐? 이 최강 밴댕이야! 최강! 최강 밴댕이? 이거 속 좁은 사람한테 쓰는 말 아니야? 그니까 얼마나 속 좁으면 친구한테 최강 밴댕이란 말을 듣냐? 그러니까 최강 밴댕이 뭐? 야, 근데 최강 밴댕이 최강 너네 오빠 아니야? 우리 오빠? 야, 우리 오빠가 아무리 속 좁아도 그렇지. 설마. 야, 저 너네 오빠 아니야? 최강? 와, 나한테도 속 좁게 불더니 이젠 친구한테까지 속 좁게 거는구나. 진짜 최강답다, 최강다워. 야, 창피하니까 빨리 가자. 야, 야, 천천히 가자. 최강! 최강! 야, 최강! 어? 야, 정은주야, 네가 웬일이냐? 뭐야, 노래 듣고 있었어? 뭐라고? 노래 듣고 있었어? 어! 아, 그래서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했던 거구나. 아, 나 불렀어? 어, 내가 저기서부터 얼마나 소리쳤는지 알아? 아, 뭐라고 소리쳤는데? 어? 그건 비밀. 비밀? 아니, 근데 노래를 얼마나 크게 듣길래 사람이 부르는데 대답을 못해. 나 별로 크게 안 듣는데? 줘봐. 아, 아, 귀 아파. 노래 이렇게 크게 듣는다고?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지. 이게 크다고? 이게? 일로 와봐, 친구야. 친구야. 노래라는 건 말이야. 자고로 크게 들어야 제맛이라고. 어? 알았어? 이 음악 애송아? 아이고. 뭐? 음악 애송이? 너 지금 나한테 애송이라 했냐? 이 농구 애송아? 농구, 내가? 농구 애송? 어, 참. 농구 애송이? 아님, 나 농구하러 갈 건데. 같이 갈래? 아니? 왜? 너 나한테 질까봐? 내가 졌다고? 너한테? 너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이긴 적 없잖아. 참, 야, 시비 걸지 마, 빨리 가라. 아, 됐어. 다음 바뀌면 농구장으로 와, 농구 애송이. 내 애송, 아, 빨리 가라고, 알았다고. 알았다고 가라고.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. 노래를 듣자, 노래를. 아, 진짜. 아, 노래를 들어야 돼. 아, 어. 멈춰! 아이고 정말, 아니, 무슨 일이에요?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. 아유, 학생 괜찮아요? 뭐라고요? 괜찮냐고요? 아, 굉장하냐고? 아, 오늘 다시 굉장하죠. 좋으신 분이네. 아유,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해야지. 잘 들려. 아니, 무슨 아유. 일이신데요? 지금 방금 학생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. 어? 어? 지우 삼촌? 어, 아유, 우리 지우를 알아요? 아유, 아유, 그럼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지우 친구 최고 오빠 최강이라고 합니다. 그냥 지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오빠가 최강이고 최강이 지우지 친구의 오빠한테. 아니, 난 모르겠고! 아니 어쨌든 간에 예. 그 지우를 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최강 학생이 네.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. 제가요? 아이고 그렇다니까. 아, 그러니까 이 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데 그 후진하는 걸 못 보고 그냥 뒤를 지나갈 뻔했잖아요. 아 진짜요? 아 다친 데 없으세요? 아 예. 하, 이상하다. 아, 후진하기 전에 분명히 사람 없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. 아, 그럼 바로 그거네요. 아, 그러니까 네. 최강 학생이 사각지대에 서 있어가지고 안 보였던 거네. 응. 사각지대요? 저 그런 데 간 적 없는데? 저 계속 여기 있었어요. 아,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네.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다 이 말이지.
아, 그 사각지대. 네. 아, 그래서 안 보였구나. 에이, 말도 안 돼. 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안 보여. 아니, 진짜 안 보였다니까요. 아우, 야. 아, 그러면 네. 최강 학생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. 아, 그래요. 아, 차에 잠깐만. 한번 타보세요. 어, 그래. 아, 근데 이거 시동 걸면 안 돼요. 아, 예. 그럼요. 예. 네. 어. 자, 한번 타봐요. 네. 탔어요? 네. 그러면, 내가 최강 학생이 섰던 곳으로 서볼게요. 네.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. 쓰신 거예요? 안 보여요. 안 보이죠? 섰다니까요. 하나도 안 보여요. 안 보여요? 네. 진짜 안 보이네. 자, 여기 한 발자국만 옆으로 가면. 쓰신 거예요? 안 보여요. 진짜 안 보이죠? 네. 아유, 여기 있어요. 빨리 나와봐요. 빨리 나와봐. 아이고,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. 사각지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진짜 안 보이네요. 아유, 안 보인다니까. 아, 제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많이 놀랬죠?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, 난 모르겠고. 그러니까 원래 이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차가 멈춰 있지만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근처로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. 이거 아니겠어요? 이제 아시겠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큰일 날 뻔했어. 응. 오빠! 삼촌! 아유, 지우 왔어? 야, 네가 설마 다 봤어? 봤지! 아니,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닐래? 아니, 차가운지도 몰라. 아니,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와서 확인하느라 그랬다. 아니,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. 사고 안 났잖아. 이번 일은 진짜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다. 오빠 하는 거 봐서. 야, 근데 네가 할 말은 아니지. 너 아까 저기서... 야! 지우야, 왜 그래? 조용히 하자. 이것도 무슨 말이야? 아무것도 아닌데? 아니, 아까... 야, 비밀나. 아니, 무슨 일이냐고. 아, 오빠는 몰라도 돼. 아, 얘기해봐. 궁금해. 아, 아니야. 얘기해. 싫어. 얘기해. 주야, 비밀이야. 내 말 좀 무시해야지. 야, 근데 목마르지 않아? 오, 나도 목말라. 그럼 오늘 음료수는 내가 쏜다. 웬일로? 그럼 난 콜라. 그래, 그럼 내가 얼른 사올게. 그럼 그냥 같이 갈까? 에이, 괜찮아. 그냥 내가 얼른 갔다 올게. 바나나 우유라고 말할 걸 그랬나? 지우야, 나 그냥 바나나 우유 마실게. 아니, 얘는 왜 이렇게 문자를 확인을 안 해? 그냥 내가 가야겠다. 최고야! 괜찮아? 아유, 큰일 날 뻔했네. 아,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. 나구나! 야,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. 야, 스마트폰까지 떨어뜨려가지고 망가질 뻔했다니까. 야, 지금 스마트폰 걱정할 때야? 네가 다칠 뻔했잖아. 아니, 그래서 어디 안 다쳤고? 네. 야, 최고야, 잘 들어. 이 자동차에는 말이야,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삼각지대라는 게 있어요. 사각지대겠지. 그래, 그 사각지대. 그러니까 자동차 주위에는 지나가지 않는 게 좋아. 야, 혹시라도 네가 자동차 삼각지대에... 사각지대라 그랬지. 사각지대에 있으면 운전자가 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. 알아. 그리고 길 걸어다닐 때 제발 스마트폰 좀 보지 마. 네가 좀비야? 네가 자꾸 스마트폰만 걸어다니까 그렇게 사고 날 뻔한 거 아니야. 오빠나 보지 마. 오빠가 더 좀비 같아. 난 그래도 음악은 안 들어. 오빠 완전 조심해라, 진짜. 너가 더 조심해라, 진짜.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. 오빠 더 조심해라. 너가 더 큰일 나. 너가 더 조심해. 오빠가 대박 완전 조심하라고. 참나, 너나 조심해. 둘이 원래 왜? 오늘은 좀 양호한 편?
아유. 삼촌, 삼촌 근데 일 안 가? 어? 가야지. 그래. 차 빼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팀장님! 아, 가세요. 팀장님! 아, 차 거기 대지 마세요. 차 거기 대지 마세요. 차 거기 대면 안 된다고. 자동차들이 멈춰져 있는 주차장. 안전해 보이지만 갑자기 차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, 또 조심해야 하는 곳인데요. 자동차에는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게 있대요.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.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동차 근처로 지나가지 않기.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하다가 움직이는 차량을 미처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길에 걸어 다닐 땐 스마트폰 절대로 하지 않기. 오늘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